안녕하세요, 황 PD입니다. 오늘은 제2의 도시에 있는 특별한 대학교를 알아봤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작은데 통합으로 만들어진 4년제 대학교라고 합니다. 2015년 대학평가에서 부산 경남권 대학 중 유일하게 A등급을 맞은 대학입니다. 참고로 이 당시 부산대학교도 A등급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대학평가에서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 대학인데 과연 실제로도 그럴까요? 참, 오늘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황태TV 시작합니다. 부산 광역시에 위치한 부산 가톨릭대학교입니다. 제가 아는 가톨릭대학교들은 규모가 상당히 컸는데 부산 가톨릭대학교는 아담했습니다. 탐방하기는 좋았습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의 시작은 1964년 설립된 메리놀 수녀병원 부속 메리놀 간호학교입니다. 이후 1971년 메리놀 간호전문학교로 교명이 바뀌었고 1979년 지상간호보건전문대학으로 승격된 후 1998년 지산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 신부양성을 위한 부산 가톨릭대학이 설립되었으며 1999년에 부산 가톨릭대학교와 지산대학이 통합하면서 지금의 모습인 부산 가톨릭대학교가 됩니다. 대학교 크기는 작지만 재단이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고등학교 3개, 수녀원, 순교자, 박물관 등 이 일대가 가톨릭 특성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재단은 바로 성모학원으로 사립학교에 있는 흔한 비리인 교수 강사 채용 비리도 거의 없었으며 부산 가톨릭대학교는 동남권 대학교 중 유일하게 대학 구조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건 뭐 학교보다는 재단이 좋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부산 지역에서는 성모학원 이미지에 비해 부산 가톨릭대학교 인식은 별로 안 좋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독특한 게 가톨릭대학교인데 신학교종, 신학대학, 신학과가 폐과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천주교 부산교구 신학생들은 대구 가톨릭대학교에서 사제 양성 과정을 밟는다고 합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전공으로는 간호대학, 보건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인성교양학부, 응용과학대학, 창의융합학부가 있습니다. 전공들로 봤을 때는 가톨릭 느낌이 나지 않는 대학입니다. 뭔가 보건대학 같은 느낌이 좀 있기도 하고요. 요즘 지방대학 사정으로 봤을 때는 실용적인 학과를 많이 두는 게 대세인 것 같습니다. 예전 공업대학 명칭을 쓰는 대학들을 보면 죄다 간호계열 위주입니다. 뭐 한마디로 지금은 의대, 한의대, 간호대, 보건계열 같은 학과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변할 것입니다. 변해야 발전을 하겠죠. 부산 가톨릭대학교 시설은 뭐 그냥 그랬습니다. 우선 너무 작았고요. 체감상 전문대학보다 작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간 활용을 잘해서 학생들 이동은 편해 보였습니다. 차량 이동은 불편했지만 주변은 온통 가톨릭 관련 시설이었고 꼭 문화재 같은 동네였습니다. 뭐 한마디로 가톨릭 특성화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구의 대명동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대구의 대명동은 진짜 학교가 이쁘고 특성화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둘이 비교하면 대구 대명동이 훨씬 좋죠. 대부분 부산 가톨릭대학교 학생들은 부산대학교 대학로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화면에는 최대한 많이 담아드리겠습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사건 사고로는 2019년 총부학생회장 인성 논란이 있습니다. 대학생 커뮤니티인 부산 가톨릭대 에브리타임에는 페이스북을 캡처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게시물에는 동네 롯데백화점 앞을 달리는 택시가 온천천 아래로 떨어졌다는 기사였는데 문제는 이 기사에 총부학생회장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태그를 걸고 수육에 실학국을 부탁할게 라는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수육과 실학국은 장례식을 의미하면서 고인을 조롱하는 내용이었고 일부에서 일베 용어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으나 일베 용어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아무 생각 없이 댓글을 달았겠지만 아직 어린 학생이 생각 없이 남긴 댓글이 큰 비난과 책임을 따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죠. 그 외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 보건대 간호대에 똥공기가 심했다고 합니다. 당시 구타도 일부 있었다고 합니다. 90년대 대학 문화에는 흔히 많았던 관습입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는 법인 수익용 재산 확보율은 낮지만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부산에서 가장 높은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늘 대학평가에서 A등급을 맞는 학교죠. 힘든 지방대 위기 속에 지금처럼 잘 운영해서 좋은 대학교가 되길 희망합니다. 오늘은 부산에 있는 부산 가톨릭대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자, 오늘 황태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